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몇 페이지까지 했습니까? 28페이지죠? 예, 다음에 그러면 통정의 표시. 그럼 이제 가기 전에 다시 한번 봅시다. 의사 표시가 일치가 있고 뭐가 있어요? 두 번째는 불일치를 알고 하는 것, 모르고 하는 거 있겠죠? 자, 알고 하는 것을 뭐라 그러죠? 허위 표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모르고 하는 것은 이제 차고라 하고, 이제 허위 표시는 다시 이제 혼자 있다, 짜고 했다. 혼자 허위 표시가 있고 짜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107조. 조문에는 뭐라고 적혀 있어요? 108조는 짜고 하는 거, 통정. 109조는 차고. 그 다음에 일치하는데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일치하면 문제가 있는 경우. 지금 뭐예요? 하자가 있어. 흠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기가 들어오면. 뭐가 들어오면? 그럼 이제 효력 정하는 거예요. 효력이. 밑에서부터 107조, 108조, 몇 조, 109조, 몇 조, 110조. 그럼 조문상 허위 표시를 짜고 하고 한 경우는 당사자끼리는 무효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허위 표시를 짜고 한 게 아니고 혼자 있을 때는 원칙 유효. 그 다음에 예외 무효. 이렇게 갈립니다. 그 다음에 허위 표시 아닌 착오는 무효란 말 안 쓰고 취소란 말 써, 취소. 사기도, 사기도 취소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 있는 유효, 무효, 무효, 취소는 당사자 문제죠? 갑을, 갑을, 갑을. 근데 건너간 제3자가 뭐일 수 있어요?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대. 이쪽 무효, 무효는, 그죠? 선이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하고, 아기한테는 대항할 수 있으니까, 사람 달라지니까 무슨 무효가 되고, 상대적 무효가 되고, 이쪽 취소는, 아, 저 취소는 뭐야? 상대적 취소입니다. 이게 상대적 취소예요. 공통적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의사표시 들어가 있는 것들은 뭐예요? 상대적이다. 그런 얘기야. 해석하는 거,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마 11번까지, 예? 제 3자 뭐예요? 이다, 아니다, 뭐, 그, 가지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 3자, 이다, 아니다는 시험에 이제 가끔 나와요. 가끔 나오는데 좀 어렵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거기, 허위 표시 제 3자가 되려면,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죠? 서의 3자. 그러면 무슨 매매가 있고, 가장 행위가 일단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후, 그 다음에 플러스 새롭게, 새롭게 뭘 맺어야 된다? 이해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제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후가 아니고 가장 행위 뭐죠? 당시, 당시 이 안에 있던 사람이라든지. 또는 뭐요? 가장행이 뭐요? 전부터 있었던 자는 일단 어디를 만족 못하니까, 후를 만족 못하니까 무슨 자가 아니다? 제3자가 아니다. 그 다음에 후에 나타나더라도 새롭게 이연결 맺지 못하면 제3자가 아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갑하고 을하고 가짜 매매를 했습니다. 가장. 그러면 가장 매매는 유효, 무효? 무효. 자, 근데 을이 등기가 돼 있는데 만약에 을이 사망했을 때, 사망했을 때, 자, 상속인은, 자, 상속인은 후입니까 전입니까? 응? 상속인은 그냥 전. 에? 아니, 사망이 됐으니까 상속이 나타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후는 맞아요, 틀려요? 후는 맞아. 후에 나타난 건 맞는데 무슨 자가 아니다. 새롭게 이행을 맺은 자가
아니란 말이야. 그냥 사망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선의 상속인은 무슨 자가 아니다. 제3자라 볼 수가 없다. 그런 얘기고 당시에 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둘이서 가장 매매를 해요. 무슨 매매? 가장 매매하면서 여기다가 대금란에다가 대금을 자 을이 갑한테 주는 것이 맞죠 원래가. 근데 갑한테 주지 말고 누구예요? 병한테 이렇게 주라고 약속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계약하면서? 가장 매매 계약하면서 돈을 갖다가 이자한테 주라고 이렇게 혹시 가짜로 맺을 수 있잖아.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가장 매매 당시 안 있던 자니까 무슨 자가 아니다? 제3자가 아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11번에 2번 있죠? 허위로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무슨 자? 수익자. 제3자란 계약도 가서 준비하세요. 쉽게 맞출 수 있어요. 제3자란 계약도. 그래서 빨리 자기 영역 표시해 놓으세요. 예? 영역 표시 못하면 나중에 죽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30페이지에 14번 가보세요. 몇 번 가보세요? 그 14번도 채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응? 가장. 양도 뭐라고 했습니까? 채무자로 했죠? 그러면, 자, 이거 볼게요. 그건 전에 있었던 자예요. 자, 채무자가 있고, 채권자가 있어요. 무슨 자요? 채권자 있어가지고요. 가장 행위를 해요. 어떻게? 이게 채권자고, 채무자. 그래서 이 시점에 와가지고 여기서 채권을 양도를 해요. 갑이 채권을 누구한테? 병한테 채권 양도하는데 진짜 양도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짜고서 거짓 뭐 하는 거예요? 양도를 해요. 그러면 채권을 가장 양도했을 때 이 채무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채무자는? 채권이 뭐가 그죠? 가장 양도하기 뭐야? 전부터 있었던 자니까 무슨 자가 아니다? 제3자가 아니야. 그 세 사람에게 있어 지금. 예? 여기 가장 행위 당시에 있거나 전에 있었던 자는 뭐가 아니다? 제3자가 아닙니다. 자, 참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착오로 한번 가볼게요. 32페이지 가보세요. 자, 16번 가볼게요. 착오란 말 옵니다. 일단 착오가 나오면 빨리 혹시 떠오르는 용어 뭐 없어요? 응? 착오하고 비교되는 용어. 오 표시 뭐다? 무의 원칙은 착오의 문제가 아니다. 맨날 듣는데 들을 때마다 뭐야 대충 듣긴 듣는데 생각을 하나도 안 나 그죠? 그럼 안 돼요. 글자 그럼 오표시 뭐라는 것은 표시는 잘못했다 그죠? 근데 없을 묻자 해로울 했자 해가 없다는 것은 각자 갑의 마음속 의사와 을의 마음속 의사가 뭐다 일치하기 때문에 마음속은 XX가 일치해요. 근데 표시를 뭐예요 잘못했다 착오 아니에요. X대로 원했던 의사대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 자, 착오는 그런 게 아니고 착오는 뭐예요? 불일치가 뭐예요? 혼자 있는 거예요. 오표시 무예는 갑의 의사와 마음속 의사가 뭐한 거예요? 일치한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착오는 이런 거예요. 마음속은 뭐고? X고. 표시는 뭐라 했다? Y로 했단 말이에요. Y. 이렇게 하니까 상대방은 뭐라 그래요? Y 알았다. 내가 샀게 내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이 사람 일치하잖아. 이 사람 뭐 하지 않고. 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지. 그러면 원했던 의사대로 계약이 이루어져야 돼요? 표시된 대로 계약이 이루어져야 돼요?
Y를 보아야 될거 아니야? 아니, 을을 보아야 될거 아니야? 그게 뭐야? 유효하단 말이야. 왜? 아, 상대방 어떻게 알아? 지가 불을 칠 상대방 어떻게 알아? 네가 표시했으니까 나도 원했던 의사 닦았잖아. 누구를 보하고 해서 이런 해석을 뭐라 그래요? 골라. 그러면 보충적 해석, 규범적 해석, 자연적 해석. 응? 그게 딱 떠올라야 돼요. 자연적 해석과 무슨 해석? 불일치했을 때 원했던 의사대로 가면 무슨 해석이고, 자연적 해석이고, 표시에 초점을 두면 불일치했을 때 표시된 대로 계약이 이루어졌잖아. 무슨 해석? 그게 명칭을 붙이는 거야. 그러면 유효하지만 갑이 이 불일치를 대해서 중요 부분에 뭐가 있고, 중간에 뭐가 있고, 착오가 있고, 또 중과실이 없다 한다면, 응? 이렇게 유효한 계약을 나중에 뭐 해서 취소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무효, 처음부터 무효. 당연히 뭐야? 처음부터 무효라는 게 맞지. 그죠? 그럼 취소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처음부터 무효가 되겠지. 그러니까 착오는 규범적 해석을 통해서 나중에 착오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는 거야? 취소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오표시 뭐의 원칙은 규범적 해석이 아니잖아. 그건 원했던 의사대로 계약이 이루어졌으니까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을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용어를 대충 날름만 막 넘어가지 마시고 그 용어가 충분히 말 때까지 내 몸이 말 때까지 생각을 하고서 공부를 하셔야지 실력이 늘지. 그냥 계속 앞으로만 나가면 죽어요. 그 오표시 무의 원칙과 뭐는 착오는 전혀 뭐야 다르다 그런 얘기야. 그럼 또 싸울 거 아니야. 뭐 중에 보낸 착오가 뭐 있었다. 그럼 여기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유효한 일단 유효지. 그 유효 상태에서는 이쪽은 이 계약을 뭐 하고 싶어요? 부인하고 싶겠지. 이쪽은 그대로 갔으면 좋겠지. 그럼 이제 뭐 가지고 따질 거야? 이렇게 중요 부분. 그러면 갑은 어떻게든지 취소를 하려고 그러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변에 뭐가 있었다. 착오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이쪽은 뭐야? 무조건 뭔 소리냐. 이상한 소리 하지 말아라. 착오 없다. 이게 또 이따가 입증이 됐어. 그 지금 뭐라 그래요? 네? 중대한 과실이 이쪽은 없다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쪽은 있다 해야지 막을 거 아니야. 그래서 중요 부분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 지금은 있다라고 떠드는 누구? 표의자한테 있고, 중과실 입증 책임은 있다로 떠드는 누가? 상대방이 부담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예요. 차고 얘기예요. 자, 그러면 1.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이 뭐예요? 표시하지 않아.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 내용으로 되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표시자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다. 사람이 동기를 보통 얘기해야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동기는 뭐 하지 않으면? 표시하지 않으면 불법도 아니고 착오도 아니다. 이 동기가 두 군데 있어. 동기의 착오, 동기의 불법. 도박장을 경영하려고 임대차를 해. 동기가 뭐지? 도박장이지. 그럼 동기를 표시를 보통 하겠어 안 하겠어? 하나만 빌려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동기를 뭐 하지 않고? 표시하지 않고 임대차 했어. 그럼 임대차는 유효 무효? 유효지. 그 동기를 뭐 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동기를 표시하고 임대차 했는데 그걸 빌려주게 되면 그건 불법이란 말이야. 그럼 임대차도 뭐가 된다? 무효가 돼. 표시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동기는 뭐야? 표시되지 않으면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으면 안 된단 말이야. 동기는 뭐 했을 때? 표시했을 때. 두 번째는 공장 경영하는 자가 공장이 좁아서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면서 토지상에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할관청에 뭐 하자는 것? 알아보지를 않았어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이건 중대한 과실, 현저한 뭐다? 부주의가 있는 거죠.
자, 중여분 착오는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아니, 공장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게 할 리가 없을 정도, 주관적으로도 중요하고, 제3자가 그 사람 입장에 섰더라도 당연히 그게 할 리가 없죠. 주관적, 객관적 다 중요 부분에 차고 있는 건 인정하지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중단 과실이 있으니까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가 없죠. 세 번째는, 자, 1389평 농지 매매 계약에서 상당 부분이 하천 부지야. 그러면 이건 중요분에 뭐다? 착오가 되죠. 이거 누가 계약할 리가 없겠죠. 중요분 뭐다? 착오가 될 수 있고. 자, 네 번째, 매도인의 매매 계약을 뭐 했다? 해제. 자, 아무 말도 없는 해제야. 고르세요. 1. 해약금 해제일까요? 2. 법정 해제일까요? 3. 약정 해제일까요? 4. 합의 해지일까요? 응? 빨리 골라. 아무 말이 없는 해제는 법정 해제예요. 무슨 해제요? 법정 해제. 원래 판례에 있는데 원래 판례를 다 줄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버린 거야. 해제는 무슨 해제다? 보통 법정 해제. 자, 법정 해제하면 그 위에 뭐가 있어? 그럼 채무 밑에 뭐 두 가지 있지 뭐 이행지체, 이행불능, 법정해제, 지체, 불능, 법정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럼 손해배상 왔다는 거 아니야? 그럼 손해배상을 뭐야 면하기 위해서 착오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실익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착오에서 의사표시를 수령한 상대방도 표의자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또 뭔 소리인지, 뭔 소리야 이게 또. 네? 자, 취소권자에 누가 있어? 취소권자, 무능력자, 제한능력자, 그 다음에 착오 당한 자, 사기 당한 자, 그 다음에 이들의 대리인, 임의 대리도 있고 법대도 있고 또 승계인도 있죠.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계약하면 갑은 을한테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죠. 근데 상대방은 취소 당하는 자지,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아요. 아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5번에서 뭐 기억나? 이런 말 했었지. 표의자, 화살표, 상대방, 화살표, 제3자. 만약에 상대방이 사기쳤어. 예? 그러면 저기 악이야. 그럼 토지를 어떻게 갖고 와야 돼요? 표의자 토지가 상대방한테 넘어가서 저 악의 상대방 3자까지 갔어. 그럼 어떻게 찾아와야 돼? 응? 아니, 먼저 취소를 해야 될거 아니야. 다짜고짜 가서 병한테 달라 그러면 병이 너 누구니? 너 뭐니? 이렇게 할거 아니야. 병 아무 관계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2단계 작전 쓰란 말이야. 일단, 1단계. 취소합니다. 누구한테? 누구한테 하는 게 아니고, 전득자한테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상대방한테 하죠? 그러면 취소하게 되면 결과물 있잖아. 그 결과가 뭐야? 효과. 취소 효과가 뭐죠? 그때부터 무효, 처음부터 무효. 그럼 처음부터 무효가 된 것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서? 전득자한테 가서 던진다. 그러니까 발을 두 번 차야 돼. 2단 옆차기로 병 차면 안 되고, 일단 누구 걷어차고? 발로 걷어차고, 결과 들고, 다시 발로 뻥 차는 거야. 발길 두 번 차야 된단 말이야. 먼저 뭐 하고? 취소. 그럼 거기 상대방은 취소의 상대방이지, 그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아니란 말이야. 별걸 다 내요, 문제를. 전혀 논리 안 맞는 거. 그래서 16번은 정답 몇 번?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3페이지에 5번 좀 읽어보세요. 답만 볼게요. 18번에 5번. 농계 착오를 이유로 법률 행위를 뭐하기 위해서는 취소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키는 합의까지 이루어진다. 동기에 차고 나올 때마다 제가 여덟 글자로 맨날 줄여드렸잖아. 표시 충분, 합의 불요. 어? 그런 거 자꾸 연습하면 답 금방금방 찾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넘어갈게요. 37페이지 가세요. 문제 22번. 자, 22번입니다. 차고 법률의 설명으로 틀린 것. 1. 매수한 토지가 계약 체결 당시부터 법령상 제한이란 말이 있어요. 무슨 제한? 자, 이 법령상 제한 딱 넣으면 부동산 공법을 빨리 생각해요. 부동산 공법은 법령상 제한과 연관이 있죠. 이 대법원 판사님들은 이 부동산 공법이라는 용어를 잘 익숙하지가 않아요. 즉, 이 부동산 공법이라는 것은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에서 소유권을 규제하는 몇 가지 법령들을 모아서, 에? 소유권을 규제하는 몇 가지 법률을 모아서 거기다 명칭 하나 붙여준 게 부동산 뭐예요? 공법이야. 그러니까 이제 일반 그 법 하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법령상 뭐야? 제한, 이렇게 표현하고 또 계약법에서는 법률적 장애, 이렇게도 표현해. 법률적 뭐라고요? 장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아, 빨리 부동산 공법을 기억하란 말이에요. 그 부동산 공법은 법령상 제한이 많죠? 근데 매수인이 의도한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어요. 자, 매수인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는 질문이에요. 자, 법령상 제한을 모르고 사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나중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으면요. 현실에서 굉장히 곤란합니다. 토지 사놓고 가격 안 오르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떼가지고 거기 제한이 있을 거야. 그 가서 거짓말 한다고. 뭐라고? 내가 옛날에 사실은 이런 목적이 있었는데, 에? 제한이 있어서 취소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누구든지 가서 뭐 할 수 있어? 취소. 악용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목적이 있으면 토지를 내가 어떤 목적으로 산다는 그 동기를 뭐하고, 내가 이런 사업하기 위해서 내가 이 토지를 산다라고 뭐 했어? 표시를 하고 계약했는데 법령상 제한으로 사용할 수 없으면 내 동기를 얘기했잖아. 그때 뭐가 된다? 착오가 돼서 취소할 수 있지만 동기를 뭐 하지 않고? 그러니까 동기처럼 보통 표시를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법령상 제한은 무슨 착오? 동기의 착오. 그럼 표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뭐가 아니다? 착오가 아니죠. 기억해 두세요. 다음 두 번째, 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뭐했다? 보증. 나 보니까 가압류가 있어. 그 열받아가지고 뭐야? 이 보증계약을 뭐하겠다? 취소하려고 했더니만 알고 보니까 그 가압류가 뭐야? 원인 무효로 뭐했다면, 밝혀졌다면 어차피 없는 거 아니야. 그럼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거든. 그럼 뭐 할 수 없어? 취소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세 번째는 상대방에서 유발된 동기의 착오. 조심해야 되겠죠. 유발됐다고 그랬죠? 그럼 동기가 뭐가 되지 않아도? 그런 동기를 갖도록 유발시킨 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중요분 착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을 것이고요. 네 번째,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토지 거래를 한다. 토지 대장 등을 확인하지 않은 매수인은 매매 목적물 동일성의 착오가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유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적법하게 계약을 뭐 했다. 해제. 질문할게요. 중도금 지급은 갑은 변제기다, 변제기 아니다? 매수인은 변제기죠. 한쪽은 변제기고 한쪽은 변제기가 아니면 동시행 관계가 아니지.
그러면 변제기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 선이행 의무자. 매도인은 후이행 의무자. 선이행 약속한 자는 안 주면 바로 뭐에 빠져? 이행 지체에 빠지면 기간 정해서 최고 해야 되지. 상당기간 안 갖고 와. 그럼 뭐예요? 법정 해제. 그 다음 원상 회복. 손해배상이 밀려왔겠다. 근데 매수인은 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착오가 있다 한다면 다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취소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죠? 그러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 내가 처음에 줬던 계약금 다시 돌려받을 수 있죠? 손해배상해 줄 필요도 없어. 25번, 5번 자주 나오는 판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다 써볼까요? 20번, 5번은 법정해제. 밑에다가 후 다시 화살표 내리긋고 차고 취소 밑에다가 가능. 법정해제가 들어왔다 후 밑에 뭐가 있으면 차고 취소 뭐하다 밑에다가 가능하다. 실익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사실이죠.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차고 그 정도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38페이지에 23번 가겠습니다. 하자는 의사표시 불일치다 일치다. 일치인데 문제가 있죠. 사기하고 뭐가 있다? 강박. 표의자가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지 않는 한 그 법리는 뭐하다? 왜 유효죠? 왜 유효야? 왜 유효냐고? 아, 뭐 그런 건 아니고 불성립 반대말은 뭐죠? 이제 보면 알 거예요. 이제 무효? 유효? 응? 그럼 이 경우에 세 가지밖에 없지. 뭐한 경우? 불성립 하나, 두 번째는? 아니, 성립했는데 무효, 성립했는데 유효. 세 가지죠? 네? 근데 무효가 다시 두 가지가 있잖아. 불확정 무효, 확정 무효. 유효도? 불확정 유효가 있고 확정 유효가 있잖아. 그럼 취소는 불확정 유효 여기 소속이잖아. 그럼 뭐 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거야. 에? 유효한 거야. 아까도 착오도 뭐야? 일단 유효한 거야. 그럼 착오가 있으면 뭐 하게 되면? 취소하게 되면 이리 갈 것이고, 만약에 일정 기간 취소를 못하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 1번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에 관해서 제3자가 사기 강박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없다고 그랬죠? 그럼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 상대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조문을 제대로 이해하면 빨리빨리 답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그 제3자 사기를 상대방이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 세 번째는 허가받지 않은 유동적 무효 상태. 허가하지 유동적 무효 상태. 매매계약 효력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슨 상태? 불확정 무효 상태죠. 사기 강박 의사표시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없다? 있다. 상식적으로 사기당했으면 바로 뭐야 그냥 뭐 받기 전이라도 허가 받기 전이라도 빨리 뭐해서 취소해서 확정 무효 선언해서 협력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허가 받기 전 불일치가 있거나 하자가 있으면 즉각 무효 주장 또는 취소해서 확정 무효 선언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네 번째, 기망행위를 한 자가 상대방의 대리인인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뭐 기억나는 거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누구 사기? 그럼 부정 취소하는데 거기 뭐 알았거나 뭐요?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 더 취소하면 몰랐고 알 수 없었으면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야. 누구 사기는? 그럼 한번 여기다 그려볼게요. 이렇게. 여기 뭐지? 제가 맨날 할 때 역삼각형이라고 하지? 무슨 삼각형? 자, 여긴 가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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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불병. 갑은 누구고? 본인, 대리인, 상대방이야. 자, 사기가 위에서 내려온 경우도 있고 아래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어디 사기가 왔는가 볼까? 사기가 이렇게 올 수 있지. 네? 또 이렇게 올 수도 있죠. 또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근데 사기가 어떻게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갈 수도 있다고. 네? 다른 건 전부 다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인데 요것만 무슨 색이야? 왜 그런지 이유를 아세요? 네? 현장에 있는 사람이 누구야? 현장에. 그러니까 요렇게 현장에 있잖아. 이렇게 현장에 있는 사람 있잖아. 이렇게 현장에 있는 사람이 당하면 빨간 피야. 근데 요것만 뭐야? 현장에서 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계약을 누구랑 누구랑 한 거야? 응? 갑하고 한 게 아니. 여기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한 거 아니야. 근데 당사자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 여기도 계약을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할 수 있어? 이때 시험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병 무조건 취소. 맞아요? 병 무조건 취소. 누가 사기치면? 갑이 병을 사기치면 병은 무조건 뭐 한다? 취소. 그럼 시험이 어떻게 나겠어? 갑의 사기는 110조 2항 제3자 사기이므로 대리인이 이 사실을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틀려. 밤이 뭐라고 했습니까? 빨간 피는 무조건 취소. 그럼 이것도 누가 사기쳤어? 그럼 또 어떻게 나올 거예요? 대리인의 사기는 제3자 사기이므로 갑이 이 사실을 뭐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게 나오잖아, 지금 4번처럼. 그럼 맞아, 틀려? 이건 제 3자 사기 아니고 뭐요? 무조건 취소. 다음에, 얘가 얘를 사기치죠? 얘는 사기 안 당했잖아. 이 계약은 유효하지? 그래서 갑은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가 없다. 무슨 피? 하얀 피. 요거, 얘가 얘 사기쳤죠? 제3자 사기로는 또 어떻게 돼요? 갑이 이 사실을 알았다 또는 알 수 있다 하면 안 되죠. 무조건 뭐 한다? 취소. 그래서 빨간 피하고 무슨 피? 그래서 시험에 요건 우리 시험에 뭐야? 시험용이고 나머지 세 개는 모의고사용. 모의고사용은 뭐야? 여러분들 뭐 하려고? 정신없이 어를 다 빼버리잖아. 실제 시험에서 나오는 건 이거야. 판례 있는 것만 낸다고. 누구 사기? 대리인 사기는 110조 2항 제3자 사기로 보지 않고 110조 1항으로 보기 때문에 무조건 뭐 한다? 취소. 그러니까 모른다고 해서 기술 거 없어. 가서 답만 맞히면 돼. 그러니까 기술 거 막 이렇게 갑자기 오늘 왜 그렇게 자신만만하더니 왜 요즘 와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졌어? 갑자기 할 게 많아졌어. 그러니까 갑자기 숨이 차기 시작하고 조급증이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닥친대로 읽긴 있는데 뭐야?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와. 계속 문제 풀면서 뭐야? 뭔가 공통적인 것만 찾아가. 그냥 계속 이러면 틀려, 이러면 틀려, 이러면 틀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공부 어떻게 되는 거야? 재미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럴수록 기본으로 돌아간다. 뭐로 돌아간다? 완벽히 이해한다란 말이야. 답을 쓸 수 있잖아. 무조건 뭐야? 거기 무슨 뭐 알았거나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위로 올라갈 때 하얀 피면 취소 못하고 나머지 여기 가서 또 하나 해석합시다. 이미 대리인은 사기당했으므로 당연히 취소권을 갖는다? 아니지? 취소는 이리로 갔다가 이리로 와야 되잖아. 저 그런 거 하면 갑자기 기분이 살짝 나빠져. 무조건 취소는 받는다 갑자기 하면 또 저도 뭐야. 근데 시험장에서 일단 취소할 수 있다는 40만원 뭐 할 수 있으면 알 수 있다면 맞힐 확률이 없단 말이야. 완벽히 잘 몰라도 이와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그 23번에 4번 잘 기억하세요. 자, 다섯 번째 중대한 고지 의무 위반은 부지하기 위한 기망행위. 즉 침묵에 의해서 기망행위가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게 기망이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왜? 아니, 거기 중대한 고지. 고지가 뭐야? 알릴 골자란 말이야. 일정한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는 사람이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침묵했어. 아무 짓도 안 했어. 그것이 뭐가 돼? 기망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표제나 의사표시를 뭐 하거나? 취소하거나 또는 기망이란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죠? 23번 제3자 사기 조심하세요. 대리인 사기는 제3자 사기가 아니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39페이지에 25번 잘 기억해 두세요. 설명했을까? 25번 있어요? 자, 제목이 뭐예요? 다음 중 병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뭐다? 병이 뭐라고요? 그러면 이제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 자, 선의만 가지고도 보호가 되는 경우. 자, 이 말하고 선의 및 뭐요? 및 또 이게 뭐지? 미신 뭐죠? 또한 뭐요? 무가시를 뭐한다? 요한다. 그러면 선의만 있으면 보호된다는 이야기는 선의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는 이런 뜻이야. 이렇게 돼 있죠? 이쪽도 가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선의 유가실이 있고 선의 뭐가 있다? 예? 선의 뭐가 있어? 무가실이 있단 말이에요. 이쪽은 선의만 있으면 되지 과실 유무를 묻지 않는다. 여기는 이렇게 되지만 보호된다 그 얘기야. 같아요? 달라요? 그럼 거기 지문은 이걸 원하는 거지? 이걸 원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 뭐만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1번 보세요. 1번 갑이 을에게 소유부동산을 허위표시인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해줬죠? 을이 자기 멍이가 등기되었음을 기하로 누구한테? 병한테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마쳤죠? 그러면 병이 선이 무과실 때만 보호를 받아요? 과실이 있거나 말거나 선임은 보호를 받아요? 응? 조문을 기억하란 말이야, 조문. 그럼 1번은 뭐야, 1번은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잖아요. 그럼 당사자끼리는 뭐가 돼? 통적이니까 당연히 뭐가 돼? 이거는 무 효가 되지만 건너간 누구는 보호받고 선의는 보호받고 아기는 보호를 못 받잖아요. 이때 선의 뭐는 따지지 않아. 선이면 되니까 선이 뭐이든 선이든 선이 뭐든 무과실이든 다 뭐가 된다?
보호가 되죠. 선의의 과실물은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 그러면 그 문제 질문하고 맞아 안 맞아? 아니 문제가 뭘 요구해 지금? 선이 무과실일 때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말은 25번은 선이 유과실은 안 된다는 거야. 이건 선이 과실이면 묻지 않잖아. 답이 요구하는 것은 뭐야? 선이 무과실일 때 보호받는 거. 1번 쓰면 안 되겠네. 다음 두 번째. 을이 갑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 등기 마친 부동산을 병한테 매도하고 이전 등기해 주었다.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제했어요. 그럼 보세요. 갑이 을하고 계약해가지고 뭐 했어요? 등기 해줬다면서요? 예? 그래서 을한테 뭐 했어요? 등기 해줬어요. 자, 이 등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죠? 또 병한테 팔았다고 그랬어? 등기 했어? 안 했어요? 네? 했죠? 유효, 무효? 유효죠? 왜? 을이 유효니까 병도 뭐야? 유효. 그런데 여기서 계약이 뭐가 됐다? 계약이 해제가 됐다고요. 갑이 을한테. 그러면 갑이 을한테 계약을 뭐 해도? 그럼 보세요. 해제. 자, 이쪽은 전야 후야? 전. 등기 유효네. 그럼 건너간 사람은? 뭐 봤죠? 그럼 뭐 기억나? 병은? 병은? 선이, 악이 다 보호되는 거 알아요? 그럼 여기 뭐까지 가? 악이도 보호가 되지. 그럼 여기는 선이 과실 있거나 말거나 악이거나 무조건 다 뭐예요? 그럼 거기 25번 문장하고 안 맞잖아. 병이 선이 뭐예요? 무과실일 때 보호받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2번 쓰면 안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갑의 강박에 못 이겨 을이 그 소유부동산을 누구한테 팔았어? 병한테 팔았어. 자, 그래서 이전 뭡니까? 매도한 뒤 을이 갑의 강박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뭐 했어요? 네? 취소한 경우죠. 그러면 보세요. 갑의 강박에 못 이겨서 강박에 들어왔죠. 그래서 누구한테 팔았어? 병한테 팔았죠. 그럼 거기 을이 그죠? 갑의 강박을 유로 매매계약을 뭐요? 취소한 경우죠. 그러면 제3자 사기지. 그러면 병이 이 사실을 뭐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소가 가능하겠죠. 근데 병이 만약에 뭐라면 선이 또한 무과실이라 한다면 취소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되겠죠? 그럼 병을 어느 때만 보호받아? 선이 또한 무과실 때만 보호받네. 그러면 25번이 요구하는 답은 뭐야? 3번이네. 네 번째 거, 미성년자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을이 다시 병에게 부동산 매도하고 이전 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갑이 을과의 계약을 뭐 했다? 취소했다. 알겠습니다. 뭡니까? 4번은 미성년자네. 미성년자 갑으로부터 토지를 뭐 해서요? 매수했다. 그래서 등기에서 어디로 넘어갔어요? 병한테까지 넘어갔네. 등기가 넘어가서 넘어갔다. 그럼 아까 여러분들 뭐 기억나 아까? 이 똑같잖아. 표의자 상대방 제3자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취소를 할 수 있잖아. 취소는 누구한테 한다? 을. 결과가 있어야 되겠네. 결과가 뭐죠? 효과 아니야 효과? 취소효과는 처음부터 무효네. 자, 소급해서 무효가 된 것을 가지고 가서
이 병이 선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다. 악일 수도 있습니다. 자, 선의한테 효과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주장할 수 있죠? 그럼 누구도 보호가 안 되고, 병은 선의도 보호가 안 되고, 악의도 보호가 안 되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응? 절대적 취소. 저기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병이 선의 앤드 뭐야? 무과실 부호를 요구하는 거니까 4번 써도 안 되겠네. 선의 과학이고 다 부호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25번에 1번은 상대적 무효. 무슨 무효?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가봅시다. 갑의 무권 대리인 을이 갑의 부동산을 정한테 뭐요?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불확정 무효죠? 근데 갑 자신이 부동산을 누구한테 팔고? 병에 팔고 이전 등기 해줬죠? 질문할게. 병은 뭡니까? 소유 취득해 못해요. 하죠? 그 무권되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관계없이 무조건 뭐 하는 거예요? 취득하는 거야. 근데 갑이 을의 무권대리를 뭐 했어요? 취득 무슨 의미가 있어? 이미 등기가 넘어갔는데. 근데 지문 읽으면서 이상하지 않아요? 넘겼으면 끝난 거지. 다시 또 누구한테? 병한테 추인한다고? 이런 문장을 만들어내기는 곤란하죠. 실제 시험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까? 문장 논리가 안 맞아. 마치 이중 매매를 논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무슨 매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은 별 신경 쓰지 마시고, 25번에 문장이 요구하는 게 뭐야? 선이 뭐요? 무과실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1번은 왜안 되는 거야? 1번은, 아니, 1번은 선이 유과실이든 뭐든 선이 무과실이든 다 보호가 되니까 안 맞고, 2번은 뭐더 웃긴 건 뭐야? 선의도 뭐 받고 보호받고 나아가서 어디까지 악의까지 보호받는데, 그럼 뭐하고 안 맞아? 선의 무과실 때만 찾으라는 거야. 선의 무과실만. 세 번째만 선의 뭐야? 무과실이지. 그것도 알았거나 뭐야? 알수 있었을 경우 관련된 조문이잖아. 그 다음에 네 번째인가? 네 번째 질문은 선의도 보호를 못 받고, 응? 악의도 뭘 받지 못해. 보호를 받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질문하고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그걸 잘 기억하네. 1, 2, 3, 4번. 몇 번이요? 박스 해놓고 잘 푸셔야 돼요. 25번. 그런 뜻이 숨어 있습니다. 다음에 41페이지 가셔서 27번. 41페이지. 27번에 보시면은 3번하고 5번을 딱 반대 표시해 놓으시고요. 자, 3번은 의사표시에는 상대방의 대리인으로서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강박은 제3자 강박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맨날 뭐라 했습니까? 대리인 사기, 제3자 사기가 아니므로 무조건 취소. 조금만 더 집어넣을게요. 누구 사기는? 대리인 사기는 제3자 사기가 아니다. 그래서 뭐야? 무조건 취소. 그 밑에 5번에 상대방의 무슨 자? 피용자, 고용된 자가 사기할 때는 무조건 취소가 안 돼요. 아셨습니까? 이때는 제3자 사기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취소가 아니야. 그러면 어디를 정확히만 알고 있었다 한다면, 대리인 사기는 제3자 사기 아니므로 무조건 취소란 말을 알고 있으면 옆에다 갖다 뭐 얹어놓으면 걔는 아니라면 되잖아. 그래서 피용자 사기는 뭐다? 제3자
사기로 취급합니다. 시험에 대리인 사기는 나왔어도요, 피용자 사기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고용된 자고요. 다음 43페이지 30번까지 봅시다. 의사표시 효력 발생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 보통 우편으로 발송된 우편물은 상당 기간 내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 보통 우편을 보냈습니다. 가 분명히 보냈어. 근데 을은 뭐야? 받은 적이 뭐야? 없다. 또 을이 사실은 받아놓고도 뭐야?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갑은 보냈다. 을은 받은 적 없다. 싸워. 그럼 입증을 누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보낸 사람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보통 우편은 발송된 우편물은 상당 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제가 얘기했죠. 추정되면 입증 면제. 추정 안 되면 스스로 입증이지. 근데 이게 보통 우편은 근거가 없잖아. 하늘이 알고 땅만 알지. 근거가 없잖아. 근데 우리가 내용 증명이라든지 등기 우편은 그래도 우체국에 뭐야? 근거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 뭐야? 추정된다. 그러니까 잘 읽으란 말이야. 통상 우편인지 아니면 등기 우편인지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1번이 틀렸다 그 얘기야. 다음 2번 격지자 계약은 승낙 통지 뭐 했을 때? 발송한 때. 또 발작 하나 있죠? 응? 최상발? 그래요? 그럼 물어볼게. 맨날 최상발 하는데 진짜 알고 있는지. 자, 병이 최고할 때. 예? 갑. 에게 해야만 한다. 이렇게 나왔어. 병이 최고할 때는 을에게, 을이 누구죠? 무권 대리인에게도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어. 자, 1번, 2번 있습니다. 자, 1번. X. 2번. 뭐, 이 있습니까? 이미 고칠게, 내가. 이게 맞습니다. 안 돼. 최고는, 아니, 볼게 아니라, 최고는 반드시 누구한테 해야 된다? 본인한테. 그 이유는 그 사람이 받아가지고 상당 기간 있잖아요. 그게 확답을 뭐 하지 않으면, 바라지 않으면 친 거절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누구한테만 안 된다? 무권대한테만 안 돼. 그러니까 가서 맨날 최상발 최상발 하면서도 막상 딱 바꿔서 물어보면 뭐야? 헷갈려. 예? 그럼 최고할 때 이란 말이야. 최고는 누구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한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건 맨날 헷갈린다 하지 마시고 출제자가 고쳐낼 지문을 내가 먼저 뱉어내는 거야. 최고는 누구한테 하는 게 아니고 본인한테만 하는 거야. 다음 그 본인이 확답을 받지 못한 때가 아니고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야. 확답을 뭐한 때가 아니고 받지 못한 때가 아니고 뭐요? 바라지 아니한 때. 그래서 세 번째, 취인한 거야, 취인 거절이야? 그러니까 취인한 것이 아니고 뭐다? 취인 거절. 그렇게 해야지 131조가 내게 됩니다. 최상발은 아는데 막상 물어보면 뭐야? 몰라. 그러니까 자꾸 벌리지 마라. 알고 있는 거 그거라도 제대로 하라는 얘기야. 다시 최고 봅시다. 병이 누구한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받지 못한 때가 아니고 바라지 아니한 때. 그 다음에 취인하는 것이 아니고 취인커자. 이게 최상발 얘기예요. 자, 세 번째는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뭐하노? 발송하노? 사망하더라도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의사표시는 생이다 사다? 생.
네 번째, 도달 후 표유자 상대방 일을 요지 읽기 전이라도 표유자는 일을 뭐하지 못한다. 철회하지 못합니다. 도달 전 철회지 도달 후는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의사표시 효력 발생을 위해 표유자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 내용을 뭐요? 알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죠. 요지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게 되면 도달로 보는 겁니다. 30번은 1번 보통 우편과 또 뭐요? 등기 우편 또는 내용 증명 구별하세요. 네, 잠시 쉬었다가 설명 들어가겠습니다.